TV와 치, 김대원 신세경 해피엔딩, 넘어야 할 장애물 셋. 뉴스앤, 지현주 기자. 결혼할래. 김대원의 담백히 더 설레는 정호는 신세경과 시청자들을 가슴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김대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사실, 공방과 서지혜와 박성훈의 방해가 드러나면서 김대원, 신세경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첫 번째 장애물. 문 박사는 누가 죽였는가 1월 10일 방송된 KBS ETV 수목 드라마 흑기 41회 극본 김인영 연출 한상우에서 박철민, 김병우 분, 과문수호, 김내원 분, 가수호의 아버지인 문 박사의 죽음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박철민은 박군, 박성훈 분에게 정해라, 신세경의 아버지가 문 박사를 죽였다고 밝혔다. 박철민은 박군에게 해라, 아버지는 문 박사에게 자기 사업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문 박사가 거절하자 연구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문 박사는 연구비 지원받는 데서 배신자가 됐다. 문 박사는 해라,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말했다. 반면 문수호가 장백희, 장미군 네 털어놓은 아버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달랐다. 문수호는 박철민과의 악연을 설명하면서 박철민이 아버지의 연구소에 일부러 내전을 일으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박철민과 문수호가 문 박사의 죽음에 대해 각각 다른 사실을 말하면서 박철민과 문수호의 대립이 깊어졌다. 두 번째 장애물. 제론, 서지혜, 오해 치명적이 혹 아버지와의 추억을 자극한 제론의 계략이 통했다. 문수호의 도시재생 사업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제론은 한 달간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론은 문수호와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뻗쳤다. 늦은 밤 잠옷을 입고 문수호를 유혹하거나 아침엔 진수성찬을 차렸다. 그러나 문수호는 냉정하게 뿌리쳤다. 제로는 방법을 바꿔 문수호 아버지와 추억을 이용했다. 제로는 부모님과 행복했던 기억은 정혜라를 만나기 전이네. 그때로 돌아가게 해줘야겠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문수호에게 아버지의 사진과 기사를 보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문수호는 제론에게 마음을 열었다. 방송 끝에 정혜라는 제론과 문수호의 다정한 모습을 포착하며 갈등을 암시했다. 세 번째 장애물. 정혜라를 향한 박곤의 삐뚤어진 연민. 박곤은 정혜라를 만나 아버지인 박철민에게 받은 상가 계약서를 건넸다. 그러나 재개발에 반대하기로 한 정혜라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곤은 끝내 정혜라에게 계약서를 넘겼다. 문수호가 계약서의 존재를 알아 배신감을 느끼게 한 것. 동시에 박군은 연적인 문수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제론을 찾아갔다. 박군은 헤라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금동일, 이동을 재개발하려는 사람입니다.
쇼핑몰과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저희 아버지가 헤라한테 상가를 하나 주시기로 했거든요라며 재론을 설득했다. 문수호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한 재론은 거절했다. 그러나 재개발을 하면 박철민이 정혜라에게 상가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은 재론이 문수호와 정혜라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 한편 문수호와 정혜라는 박철민의 협박, 재론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문수호는 정혜라에게 목걸이를 선물했고 미안해하는 정혜라에게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선물이라 말하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 누나라고 불러라 말하며 장남하는 정혜라에게 누나 나랑 결혼할래. 나 누나 사랑해라 참혼하며 시청자에게 설렘을 선사했다. 뉴스N 지현주 기자.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누전, 네트, 무전점, 컴 카피라이트 뉴스N. 무단전재 앤드 재배폭 금지.